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가 오랜만에 날아가고 있고 뭐 다른 항공주들도 함께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해주신 유가의 영향도 있고 네. 이제 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진에어가 오늘 일단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에어 외에도 이제 한진 그룹주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LCC 항공사들이 오늘 시세 분출이 장 후반 들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에어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룹사 전체가 이제 지배구조 조건 개편이 있었어요. 네.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진에어 지분 전량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주사로는 한진칼 그리고 자회사로 대한항공 또 손자회사로 이렇게 진에어의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진칼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자회사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지원을 계속 해왔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차입금이 1조 원이 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을 좀 전략을 매각하게 되면서 들어오는 어떤 매각 자금들을 차입금을 조금 터는데 사용이 된다면 충분히 어떤 재무구조는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만큼 어떤 진에어는 사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항공과 한진칼이라는 이런 도움들을 좀 많이 받아서 여타 LCC 업체에 비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흑자전환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차입금 상환되면은 진에어도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국내선이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지금 LCC 업체들의 어떤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제선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에는 점진적으로 조금 진전이 되고 있고 하늘길이 열리는 국가 자체는 늘고 있지만 코로나 외에도 원숭이 두창이라는 복병이 계속 시장을 조금 우려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절차상의 규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해외여행길에 대해서는 조금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대로 이제 국내선 여객을 봤을 때 해외 어떤 항공사들을 보시면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을 보면 국내선 항공들이 빠르게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빠르게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어떤 수치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2월 누적 기준에 국내선 여객이 9,482만 명, 19년 동기간에 대비했을 때 8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미국 4대 항공사죠. 뭐 델타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2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일본의 항공사들도 3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선도 여기에 따라서 뭐 여름 성수기도 있을 거고 뭐 여기에 따라서 여객 수요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호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지금 90달러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앞으로 줄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면 진에어 주가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 여건들이 좀 마련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뜨거운 테마주가 또 진에어니까요. 진에어를 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좀 형성을 한 것 같아요. 네. 13,000원은 어쨌든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우리가 흐름을 타서 함께 좀 탑승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오늘도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은 13,000원대에 다진 것으로 보이고 네. 어떤 1차적인 어떤 박스권 상단까지 가려면 지금 매물대에 조금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7,000원대에서 이제 조금 물량 소화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지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또 거리두기라든지 하늘길 자체가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반영을 해준다면 해당 매물대는 조금 뚫고 2차적으로는 한 21,000원대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뭐 추세적으로 조금 중장기 이평선들 뚫고 이제 5일선이라든지 11선 이제 뭐 정배열 흐름 찾아가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대부분의 어떤 LCC 항공들이 조금 눌릴 만큼 눌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조금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조금 진에어를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주사들의 어떤 탄탄한 어떤 재무구조들이 있는 것들, 뭐 그 외에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뭐 제주항공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차입금이라든지 조금 감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금 증자라든지 차입금을 가져오더라도 뭐 캐파를 증설한다거나 항공기를 늘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있고 대부분은 이라든지 지금의 적자를 조금 메꾸기 위한 부채를 갚기 위한 비용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LCC 항공사인 진에어가 가장 빠르게 어떤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네. 국내선 회복만 보면은 이제 국내 LCC들은 조금 선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미국 항공사들 그리고 일본 항공사들인데 이들은 국내선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 경로도 길고 자국 내 공항 자체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국내선 회복이 빠를 수도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선천적으로 토지 자체가 적고 공항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내선 회복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선이 얼마나 빨리 열릴 것이냐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옳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